네, 막걸리는 친숙한 우리 술이자 또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 술입니다. 그런데 막걸리 대부분이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닙니다. 정부가 이런 기준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시중에서 많이 소비되는 우리나라 술들입니다. 어떤 게 전통주에 속할까? 그 중에서는 막걸리가 제일 전통주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막걸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전통주인 것 같고. 현행법상 농업 경영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100% 지역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전통주로 분류됩니다. 100% 우리 곡물이 아니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들었다면 또 식품 명인이 만든 경우 역시 전통주로 인정받습니다. 장수 막걸리는 주 원료인 쌀이 일반 미가 아닌 비축미거나 수입 쌀이라서 백세주는 수입 전분이 일부 섞여 있어서 화요는 일반 주류 제조사가 만들어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강원도 농업경영단체가 100% 원주 쌀로 만든 원소주만 법적으로 전통주 자격이 있습니다.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%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. 국가문화재라는 이 부분들까지도 만들어 왔는데 전통주는 인정 못 받으니까 다들 분통이 터지는 거죠. 지역에서 100여 년 이상 막 양조장들이 운영을 해왔는데.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적 제조 방식을 추가하는 식으로 농식품부, 기획재정부가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조만간 협의에 착수합니다.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술을 제조할 경우 수입쌀이 섞여 있더라도 전통주로 분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수입쌀 사용에 대한 국내 농가의 반발, 그리고 대기업 주류 제조사의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. SBS 조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